있습니다. 네. 유난히 비주얼들이 좋은데? 네. 잘생겼다. 어머, 야. 눈에 핫 들어오는 사람 있어요, 혹시? 저기 핫하고 계신 남자분. 아, 핫해요. 아, 역시. 5번 미스터리 싱어. 예. 5번 잘생겼네요. 아.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미스터리 싱어의 두 가지 정체를 네. 한 명씩 차례대로 공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5번 미스터리 참가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모든 연예인 통틀어서 가장 잘생긴다. 무슨 하시는 거예요? 너무 잘생긴 아니, 연예인 박보검 씨다. 박보검 씨. 와. 죄송한데 빨리 직업 좀 보면 안 돼요? 아니, 보죠, 보죠. 자, 실력자라면 노래 좀 하는 시그널 황의경. 어? 음치라면 메소드 연기 뽐내로 나온 음치. 잠깐만, 의경도 잘 어울려. 어, 경찰? 잘생긴 우리 박진영 씨 느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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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이분인데, 이분이에요. 삼촌 사무팀의 책상에 하나 카드에서 말입니다. 아이 맞네. 국가족장. 맞아 맞아. 맞네. 나왔었었는데 배우네. 맞네. 배우는 맞는 거야. 아 배우는 아, 맞아요. 근데 음치냐 아니냐죠. 음치냐 아니냐지. 되게 좋아요 지금. 실험자이실 것 같고. 장동현 씨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 박수 세 번 시작. 너무, 너무 잘생겼어요, 약간. 네. 전 시즌에 이선빈 씨처럼. 이선빈 씨처럼. 예. 연기자 생활을 하지만 노래에 대한 너무 또 그런 갈망이 있으셔서 나오신 네. 실력자가. 아, 왜냐면요. 요새는 학교에서 이 뮤지컬 공부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젊은 연기자들이 맞아요. 노래를 다 잘해.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 우리 의경 씨는, 우리 의경 씨는 어 실력 우리 의경 씨 갑자기 우리 의경 씨 우리 의경을 모르니까 의경 씨는 실력자가 맞습니다. 아. 저분은 100% 실력자예요. 아 저 얼굴에 잘하면 안 되죠. 반칙이죠. 아, 반칙입니다 이거. 어, 잘생겨서 그러잖아. 화 많이 나지. 너무 속상해. 얼굴만 잘생기던지 때려줘야 돼. 네. 남자들 정말 못났다. 아니 지금 노래를 못하기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아니 우리 미선님은 잘하기를 바라시는 거잖아요. 저분은 실력자입니다. 저분은 우리는 이미 100% 우리 실력자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우리 남자들은 음치, 여성분들은 실력자. 실력자다라고 하는데 잠시 후 정신을 밝혀주시고요. 네. 마지막 많은 여성분들의 여심을 홀렸던 미스터리 싱어 5번 분의 립싱크 무대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아, 정말 아니었으면 합니다. 야, 올해 의자 돌리셨어요. 의자 돌리셨어요. 아니, 방금 씨 영화 보세요. 팝콘 하나 갖다 주세요. 네. 길게 부탁드려요. 가끔가다 뭐 사기 캐릭터들이 있긴 한데 네. 자, 이분은 무대 어떨지 립싱크 무대 공개합니다. 눈빛이 달라졌어. 오, 저분 잘 생겼네. 되게 훈훈하게 생겼다. 저분 노래다. 저분 노래야. 저분 노래야. 립싱크 대타가 아... 분명히 나왔거든요. 여성분 단 한 분도 아, 여기는 아무도 안 보세요. 나만 봤어. 여기만 봐요. 여기만 봐. 나만 봤어. 노래 가사도 이쁘다 이쁘다 좋은 부분만 전부 다 나왔어. 널 사랑하니까. 제가 이 촬영을 하면서 립싱크 대타를 응원한 적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립싱크 대타도 전혀 꿀린 어디 가서 꿀린 얼굴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대타분 표정이 저분이 나오신지 모르고 했나 봐. 너무 너무 좋게. 예쁘다. 상대가 누군지 몰랐던 거야. 얼굴 못 본 거야. 근데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건 있어요. 네. 뭐요? 연기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노래는 못하는데 립싱크는 잘할 수 있어요. 아, 잘하죠. 진짜요? 그럴 수 있어요. 저렇게 달달한 음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 얼굴과 저 달달한 또 왜 웃어요? 그만해요. 아니, 박혜수 씨. 네. 지금 사실 우리 미스터리 씨가 5번이 네. 립싱크를 하면서 귀엽고 섹시한 모습이 드러났잖아요. 네. 박희순 씨도 하실 수 있지 않나요? 한번 해볼까요? 네. 아무런 나오셔서 이게 아니라 지금 한 명도 원하질 않아요. 아니, 아니 형, 진짜. 아니, 형 매력 있어요. 되게 매력적이야. 오진 거 보는 아 이건 내가 왜 해야 돼요? 싸운 것 같아 아빠. 선생님!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박희순 씨, 네. 갑자기 분홍색 계열이거든요? 갑자기 또 이렇게 맞춰 입고 왔어요. 자, 아니 해봐요. 왜? 나는 박희순을 응원한다! 응원한다! 자, 음악 주세요! 귀여워! 네가 듣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말 정말 힌트도 없는지 정말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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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내 말 믿지 않는 건데 왜 말하고 말하고 아무리 말해도 화난 듯한 너의 그 표정 귀엽다 매력 있었어요 매력 있었어요 희준 씨 귀여웠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예. 5번은 오늘 좀 룰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현장에서 직접 나 5번을 변호하겠다. 아. 어, 솔비 씨, 솔비 씨, 솔비 씨 3번 변호해. 누를 수 있어요? 누를 수 있냐? 저 장동윤 씨 1번 표정 보세요. 1번 표정 안 좋으세요? 자 그럼 한 분씩 내가 5번을 별로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5번 글쎄요. 제가 어울릴지 모르겠네요. 아니 어울리나요? 안 어울려셔도 돼요. 자 5번의 변호인은 바로 의외로 딴 남자 아니야. 저는... 박민수 씨, 그게 변호인 표정이 아니잖아요. 우결 표정인데, 그게 바로. 괜찮을까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변호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세 분 옆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십시오. 야, 요거 잘 봐요. 변호인들이 어떻게 실력자로 포장해서 거짓 변호를 하는지 잘 파악하는 게 음치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음악 감상해 주세요. 솔빈 씨도 지금 표정이 좋으시고요. 장도현 씨도. 네. 오. 이야, 박민수 씨. 웃을랑 말랑하는 것 같은데. 아, 박민수 씨 많이 좋아하시는데요? 아, 저 좋아하시는데요? 아, 저 웃음 뭐지? 뭐죠? 박민수 씨? 네네네. 어땠어요? 아이돌 스타라고 저는 확신해요. 진짜로요? 음치 같아. 매력과 신세과 목소리 실력까지. 정말 실력 딱이야. 딱이야. 목소리하고 얼굴하고 딱이에요. 정말이에요. 진짜 됐습니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50대 50이에요. 멋진 두 분이 남아 있습니다. 자, 과연 네. 마지막 주인공으로 누구를 원하시는지. 네. 어깨 1번이요. 흥 기억하세요, 어깨 흥. 정말 보통이 아니라는 걸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네. 마지막 무대는 무조건 저분이 하셔야 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5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5번. 우리 5번. 우리 5번은 잠깐만, 미선언니 표정이 이상하다. 근데요, 내가 봤을 때 실력자가 1번 같아. 아니야, 1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일단 그 밀어붙여야 돼. 안 돼, 안 돼. 우리 또 큰일 나, 오늘. 그렇다, 당신은? 누구와 마지막 무대를 함께 하겠습니다. 1번 맞는 것 같아요. 그래, 1번 맞아요, 진짜. 어떻게? 5번이지. 형 1번 가자, 1번. 1번 가자, 1번. 5번. 1번. 5번. 1번. 1번, 1번. 1번. 저희가 1번. 듀엣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1번입니다! 1번입니다! 아니야, 아니야. 1번 맞았어! 흥이 있다고! 자, 흥이 있었어! 반전입니다, 반전! 사실 왜냐면
저희는 흥을 위주로 가는 그룹이기 그쵸? 때문에 그 흥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줬어요. 아, 네. 이거에! 그쵸? 이거에 간 거지! 예, 우리 1번 미스터리 싱어는 이쪽으로 올라와 주시고요. 예. 5번 미스터리 싱어는 진실의 무대로 이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 멋져. 이쪽으로, 이쪽으로 해요. 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선생님! 선생님! 이쪽으로! 아, 인사하는 느낌이 약간 우리 어머님들한테 인사하는 느낌이에요. 자, 과연! 5번의 정체는 실력자였을까요? 음치였을까요? 진실 무대야! 열려라! 오픈 더 다! 노목보 역사상 방청객들의 마음을 이렇게 설레게 했던 출연자는 이분이 최초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우, 야. 아, 이거 딱. 틀렸어. 노래를 잘할 학원을 가지고. 엔지, 엔지. 실력자 맞아요? 진짜 잘하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언니 자꾸 이래 연기하는 거 믿지? 저거는 내가 어제 받아왔잖아. 이렇게 된다니까? 아니까? 아. 자 이제 모두가 궁금해하시는 5번 싱어의 정체를 공개해드릴 시간인데요. 자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실력자일까요? 음치일까요? 실력자요! 정말 극단적이네요. 남자는 음치, 여자는 실력자. 이제 이분의 목소리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코요태 세 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음치였으면 좋겠다. 그 혹시 잭돌이퍼 사건은 어떠십니까? 네? 연기하는 거. 아니 잭돌이퍼 모르십니까? 아유 뭐라고? 잭돌이퍼. 안녕하세요. 시그널에서 황희경 역을 연기했던 김민규입니다. 아. 목소리가 더 남자 나오네. 목소리가 더 남자죠. 자 5번 미스터 싱어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시그널의 대표 김은정 작가입니다. 오 대박! 그 시그널에서 대박. 그 황희경 역할을 연기해준 친구는 제가 회식에서 한 두 번 정도 본 것 같은데 김은정 작가님 나온 거 워낙 진짜 신분 너무너무 잘생기고 노래 실력도 진짜 꽤 너무 좋았던 걸 기억하고 있어요. 거짓말 하겠냐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가? 시그널 막내 황희경 화이팅! 야 지금 우리나라 최고 핫한 작가분이시잖아요. 네. 와 김은정 작가님이 저분이 거짓말을 할까요? 네. 5번 미스터리 싱어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아 어떡해. 아나 이 노래 갑자기 사람들이 되게 많아. 만약에 실력자면 실시간 검색어 1위야 이거. 얼굴이 정말 잘 어울리지 않아요? 음치는 너무 역사상 최초로 관객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잠깐만 타이탈! 남자는 음치, 네. 여자는 실력자. 노래까지 잘하면 말이 안 돼! 음치 아니지? 과연 과연! 음치. 노래까지 잘하면! 음치. 아 음치야! 음치야! 음치 음치 음치! 그대 예쁜 목소리를 그대 예쁜 목소리를 자장가를 불러 그대 예쁜 목소리를 자장가를 불러줘 오늘 밤도 그대 내 꿈속에 나와 함께 살아요. 아니 어떻게 저 얼굴이 저렇게 예쁘냐. 아이 같은 그 미소로 나를 보며 웃어주네요. 나는 그대라서 참 행복합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 내가 힘들 때나 많이 아플 때 내 눈물을 고이 닦아주던 그대란 사람 거친 말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그대의 마음 나무처럼 나를 쉬게 두 번째 그대의 미소 햇살처럼 나를 밝게 비추고 세 번째 그대의 손길 내가 힘들 때마다 품에 안아준 그댈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그대를 지킬게요. 무서워. 사랑하는 그댈 보면
난 정말 행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 민성이 씨와는 실력자였습니다. 야, 사기 캐릭터가 있었다. 여성분들 그리고 스태프분들은 지금 목 손 흔들고 난리가 났는데 남성분들은 네. 남성분들은 다 팔짱 끼고 있고 네, 여성분들은 네. 뭐 축제예요. 네. 예. 자 일단 우리 모든 여심으로 홀린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그널에서 쩡오 황희경역을 연기했던 신인 배우 김민규입니다. 김뭐? 김뭐? 김뭐라고? 김민규입니다. 김민규 씨? 네. 아 민규 씨. 지금 배우로 활동하시는데 어떻게 하다 너목보를 찾아주셨나요? 연기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좀 이제 카메라 울렁증이 좀 있어가지고요. 네. 그런 걸 좀 없애보고자 또 이제 배우 인간적이에요. 저기요 말할 때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말할 때 끊지 마세요. 부탁드릴게요. 취임새예요, 취임새. 취임새. 네. 아 일하는 거예요. 저. 아, 저도 일해야죠. 일을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해. 아, 그래서 얘기 계속하세요. 그래서 이제 배우 김민규의 좀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네, 이렇게 용기 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자, 앞으로도 좋은 작품에서 또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안타깝지만 5번 미스터리 시간은 실력자였습니다. 좋은 작품 많이 하세요. 책상에 온 것 같은데?